재미는 오늘도 열심히 내가 써보니까 이걸레가 너무 좋은 거야. 이렇게 딱지가 이 바닥이랑 그러니까 딩딩이 오줌 쌌을 때 좋아. 딩딩이 오줌 쌌을 때도 좋고 꽃잎 떨어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랑 장 떠주는 거랑 이게 너무 좋더라고. 근데 오늘은 카메라를 왜 켜고 오셨어요? 또 뭐가 궁금하셔서? 아니 뭐 화초들의 패션쇼 같아가지고. 패션쇼야? 아 여기 저 전화하고 완전히 달라서. 전화하고? 전에는. 아 내가 여기 세팅을 좀 새로 했지. 뭐 여기가 약간 화초들의 패션쇼. 옷을 새로 입긴 입었어 여기가. 예쁘지? 예쁘네. 여기 예쁠 거야.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저기. 우리가 벌써 얼마 됐냐? 한 일주일 됐네. 일주일 됐네. 저기 파인아트? 파인아트가 아니지. 아니 파인카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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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화자에 사람 인자를 쓴 파인카페에 가서 사가지고 온 애들을 여기다 이렇게 놔뒀어요. 보면은 이제 우리 환경에 적응을 시켜서 해야 되니까.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는 애들이 그런 애들인데 뭐 그 전에 예쁜 애들을 요 얘들은 저기. 어디냐? 그 한국 화해 농협? 아, 맞아. 일산. 일산. 거기서 사가지고 온 애들인데, 이제 베고니아는 이렇게 이제 꽃들이 떨어지고, 그래도 너무 예쁘죠? 너무 예뻐서. 그리고 거기서 사가지고 온 것들이, 우리가 그때 하울을 할 때는, 그 사가지고 온 것이 소개를 해드릴 때는, 햇빛이 없었지. 맞아. 저녁, 그때 비가 또 계속 왔을 때였어. 그래서 안 예뻐서. 그런데 오늘은,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거 많이 보는 애인데? 데니스. 데니스? 데니스라고 하는 애인데 여기 가격대에 써있다. 15,000원. 이렇게. 화인카페? 네, 화인카페에서 데리고 오네. 꽃의 여왕이라고 그러죠. 꽃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요 며칠 사이에 데리고 와서 있다 보니까 거기 환경이랑 여기 환경이랑 틀리잖아. 어떤 면이? 여기가 아무래도 좀 더 건조하지. 그러다 보니까 꽃잎들이 그때보다 얇아지더라고. 마르는 게 보여요. 그래서 분갈이 데려오면은 바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환경이 좋잖아. 우리 같은 경우도. 근데 환경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얘도 살짝 몸살을 앓는 거거든. 그래서 이렇게 담아서 놓으면서 그냥 우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. 빛도 잘 들고 뭔가 따뜻하고 다 될 것 같지만 확실히 거기만큼 위에서 바로 식물 등으로 쏴주고 오늘 습도 계속 맞춰주고 하는 거랑은 좀 틀리다라고 하는 거지. 그래도 두 번째 필 때부터는 아마 우리 환경에 맞춰서 될 거예요. 그리고 보니까 여기 잎도 좀 마르죠. 다른 분들께서는 이럴 거야. 우리 여기 와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거보다는 애들을 예쁜 애들 데려오면 우리 환경에 적응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렇게 예뻤던 아이지만 어쨌든 우리 동네 와서는 우리 동네에 맞춰야 되니까. 그래서 보통 보면 제라늄이 이렇게 아랫잎서부터 떨어지는 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밑에서부터 떨어내요. 위를 살리기 위해서. 그래서 이렇게 지금 데워가고 있고요. 데니스는 정말 예뻐요. 그냥 딱 봐도 세상에 어쩜 이렇게 여왕이 맞구나. 네가 여왕해. 이렇게 같이 있어 절대 안 지지. 베고니아가 상당히 센 애거든. 꽃이 폈을 때. 근데 얘한테도 안 뒤지는 거고. 그리고 나서 또 데리고 온 애가 얘는 옛날에 저기서 데려온 애지. 얘가 에르메 플라워인가? 얘도 예피 플라워에서 데리고 온 애다. 예피에서 데리고 온 애고 이름은요. 얘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셔가지고 리틀 레이디 바이칼라. 그때 4,700원 주고 샀네요. 싸지? 얘는 15,000원이었는데. 15,000원이었는데. 아무래도 겹꽃이 비싸요. 특히나 이렇게 저기 장미처럼 생긴 애들 같은 경우는 꽃 피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느 정도 손에 익으신 분들이 키워야 되니까. 저도 그래서 한동안 두려워서 안 데리고 있었던 애예요. 그리고 또 올리버 웰페퍼라고 하는 애인데 얘도 마찬가지 오니까 여기 떨어지죠. 하엽이 지죠. 그렇네. 거기 있어도 아마 하엽이 질 거예요. 조금씩은 지면서 위쪽으로 성장을 하게끔 되는 거니까. 여기 얘도 보면 잎이 정말 예쁜 애여서 데리고 왔고 미시즈 폴락이랑 비슷한 듯 아닌 듯. 미시즈 폴락은 이 가장자리 쪽이 흰색이 아니거든요. 오히려 화이트링하고 미시즈 폴락을 둘을 합쳐놓은 듯한 그런 느낌. 그렇게 돼 있고요. 거기서도 데리고 온 애가 또 얘 엑스칼리버. 이거는 저기 아니에요. 거기서 산 게 아니고 우리 조이숙님께서
내가 엑스칼리버 이렇게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넣었어요 하면서 주신 거. 아, 조이스님 주신 거예요? 어, 조이스님 주신 거. 근데 요 안에 새로운 잎들이 짱짱하게 올라오는 거 보세요. 진짜 공들여서 키우셨고, 하루 이 아침, 그냥 얘가 금방 한 1년 사이 이렇게 큰 게 아니야, 요만큼이.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처음 데려왔을 보다 데려왔을 때보다 두 배로 컸잖아요. 이런 아이들은 오랜 시간 익혀지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잎과 잎 사이 요 대들이 그렇게 좁은 거예요. 햇빛을 잘 받기 때문에 그렇고 조이숙님도 식물 등 밑에서 이렇게 키우시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작게, 이렇게 작게 성장하는 아이. 어, 작게 성장. 나는 좀 크게 키우는 편이고 이렇게 이제 많이 키우시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작게 키우는 쪽에다가 집중을 하시죠. 좀 차이가 있죠. 키우는 방법의 차이가 있죠. 별빛 드림이라고 하는 앤데 이것도 조이숙님이 주신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있었던 아이가 이제 요 밑에 이렇게 있고요. 자, 그리고 또 이제 얘가 미시즈 메이레이트라고 하는 앤데 미시즈 폴락. 그러니까 미시즈가 붙으면 보통 그러니까 메이레스트 부인이 한 거고 미시즈 폴락은 미시즈 부인이 아니 폴락 부인이. 여기 지금 꽃대가 달렸어요. 여기 꽃대가 달렸고 여기 이제 하엽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고 이렇게 생겨서 화이트링이 스텔라하고 같이 합쳐진 그런 종인 것 같아요.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. 뭐 정확하지는 않고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데 제가 본 거 맞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자 도브 포인트 요것도 저기 조이수님이 주신 거예요. 지금 하엽이 지고 있죠. 요것도 저희 환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. 아직 꽃대가 올라오진 않았지만 도브 포인트가 워낙에 예쁜 아이라서 조만간에 예쁜 모습 보여줄 것 같고요. 얘는 그때 얘도 거기 예삐였던 것 같아. 예삐에서 데리고 왔던 앤데 디스팅션. 화초를 사랑하는 박여사님께서 얘 꽃 한 2년, 3년 동안 못 보고 있다고 그러셨던 그건데 볼 수 있을래나? 이제 지켜봐야죠 뭐. 지켜봐야 되겠지. 자, 아유 예쁘다. 얘가 이제 은하수라고 하는 아이예요. 채홍님이 개발을 하셨나봐요. 여기도 새로 피기 그때 왔을 땐 얘 안 폈었거든. 근데 여기 밑에도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을 했어요. 잔잔한 꽃이 정말 예쁘게 핀. 아 예뻐라. 나도 식물 등 그렇게 가까이서 한번 키워보고 싶은 게 이렇게 작게 작게 한번 키워보는 것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. 자,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워레노스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애요. 나 위레노스 플래티넘이라고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워레노스였네. 얘도 밑에 하엽지죠. 근데 이렇게 하엽질 때 분갈이 해놓으면 이제 가는 거지. 그리고 그때 처음 데려왔을 때는 꽃이 아주 싱그럽게 피어 있었는데 우리 여기 있다 보니까 우리 환경에 적응하느라 꽃을 이제 슬슬 접고 있어요. 근데 못 자르고 있어. 자르면 안 될 것 같아서. 왜냐하면 얘가 누군지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 상태로 달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그날 내가 처음부터 눈에 찍었다가 눈도장 찍어가지고 왔던 애. 얘 이름이 클락 오데이라고 하는 애거든요. 연꽃잎 같아. 홀,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. 그러게. 오므리고 있어요. 좀 있으면 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왔을 땐 여기가 좀 작은 애였거든. 근데 곳에 이렇게 커졌어. 이렇게 잎이 커졌어요. 예쁘죠? 예뻐. 이렇게 햇빛이 투과돼서 들어가 오는 느낌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. 잎들이. 세상에. 어떤 분들은 징그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거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그날 데리고 온 아이 중에 요 안쪽에 있다. 요 안쪽에 있는 얘도 레시무어 시럴 클락이라고 하는 앤데요. 저는 왜 이런 잎들이 좋죠? 저는 그냥 이런 잎들이 그냥 좋아요. 그래서 요것도 데리고 왔는데 꽃은 아직 없어요. 그리고 다른 애들도 그렇겠지만 요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죠? 햇빛이 잘 들면 이렇게 변해요. 처음 나왔을 때는 없다가 색이 생기고 그 뒤에서 이제 얼떨결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쿠퍼글로우라고 하는 목 베고니아란다. 목 사랑초 그 아이인데 지금 잘 크고 있어요. 햇볕이 아침에는 이렇게 쫙 펴 있다가 햇볕이 오히려 강해지는 점심때 되면 이렇게 얘는 수그리더라고요. 얘는 또 독특하대. 아침에는 펴 있다가 이렇게 수그리는 그러니까 머리에 오므리는 아이더라고요.
희한해. 그래 낮에는 얘한테 물을 안 줘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더니 아침에는 또 바짝 펴 있어요. 이렇게 제가 사가서 온 애들, 이제 옷 입고 있는 애들 보여드리는데, 보여드린 대로 사실 처음에 애들 데리고 와서 무조건 분갈이 해주시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꼴까닥 해요. 무지개 다리를 건널 수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조심해서 가주시는 게 좋고, 저는 한 3주 정도는 이렇게 놔둬요. 아무리 적어도 3주 정도는 놔두고 그 상태에서 다음 분갈이를 한다든가 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제가 좀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성공률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얼떨결에 제가 시작해서 그 화초들의 패션쇼라고 그랬던가 처음 시작에? 네, 화초들의 패션쇼. 패션쇼를 구경을 해드렸습니다. 이케아 맨날 광고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. 아이 참. 저한테는 일단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고요. 혹시나 이제 막 식미니, 이제 막 식집사 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정말 여기에서 실수해서 식미니, 그러니까 식집사까지 크지 못하고 식미니에서 딱 끝내고 나는 뭘 데려와도 죽어 이렇게 끝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설명을 좀 해봤거든요. 좀 길어졌어요. 자랑질도 좀 많이 했고. 오늘 또 남은 시간 재밌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접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시간 재밌게 보내세요.